자, 이게 메인 메뉴예요. 이게 메인 메뉴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이고, 이건 반찬, 이거는 가조래기, 그다음에 이거는 김치찌개, 이거는 김치찌개, 이거는 김치찌개. 여기 19,000원. 김치찌개 소스장에 이거는 이거 약간 양념치킨 그런 장이고, 얘는 데리야키, 그 다음에 이거는 쌈장, 요거는 그거 머스타드? 아니 약간 드레싱 느낌 나요. 근데 생선 알 저게 무슨 날치알. 날치알 같은 게 들어있어 갖고 고기 한 쌈. 뒤집어지는 거 많아요. 여기 이봐봐요. 새우. 이거 새우도 5마리 추가 있어요. 3,000원에 5마리 추가. 그다음에 똥집. 아, 똥집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염통. 염통 그래. 와, 또 종류별로 여기까지 들어있네. 아, 맛있겠다. 미쳤다. 맛있겠다. 하나 먹으면 뭘 제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영롱하게 있는 날이라. 하나 먹어봐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 고기 구운 맛이야. 잘못 골랐어요. 터벅살 골랐어요. 아니, 여기다 찍어 먹지 말고, 여기다 찍으면 졸라 맛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보통은 기다려야죠. 그죠? 너무 야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지금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언니 먹어봤죠? 나는 먹어봤죠, 이거를. 이거에다가 고기 이렇게 길쭉하게 넣어갖고, 이거 소스 이렇게 간, 이거 두개 중에 하나 넣어갖고, 발라서 먹잖아. 쌈이랑 같이 약간 넣는 그거 거. 같아.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이런 게. 케밥. 케밥. 나 어머니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아요. 왜안 와요? 하나씩만 먹어야 돼, 딱 하나. 하나씩요. 안 먹은 척 해야 돼. 왜냐면은 그 기다린 뭐또 늦게 온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 개씩만. 난 이거 한개 싸먹어. 똑디다. 다시 기회 주시겠어요?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아야, 이거는 데코로 냅둬야지. 그래? 한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씨발 누가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메인 급하고 너 먹어 뭐해? 우리 언니 안 먹을게. 알았어. 너 먹어. 절대 식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 뭐 하나 하나씩 먹자. 아, 예, 어서 와요. 빨리 와. 빨리 와요. 아직 밥 먹어요. 이제 식사해요. 그대로 위해서 상을 또 받았잖소. 밥 먹어요. 다 같이 인사하고 밥 먹자. 하나, 둘, 셋. 잘잘 먹겠습니다. 오늘 먹겠습니다. 고기 한 쌈이고요. 19,000원짜리 세트예요. 19,000원짜리 세트고요. 우리는 목살 세트 시켰어요. 목살 세트 19,000원짜리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머, 그거 좋아. 나는 녹색만 봤는데 아스파라거스. 이게 너무 좋아요. 무슨 육식공룡 야, 그거 까서 여기다 찍어 먹어. 진짜 맛있어요. 새우 드실? 그냥 안 드실. 드실? 아니, 먹어 그냥. 먹방. 아까부터 먹고 싶어서. 이게 나가요,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길쭉하게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진 야채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아스파라긴산도 좀 하나 넣고 버섯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운 양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매운 양념을 이렇게 넣어서 매운 은행 냄새가 나네요. 자 매운 양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수다 잡살 새끼야. 오이시? 이렇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여러분. 다음 고추가 매운 거 아니죠? 맛있다. 아 이걸 또띠아라고 해요? 정성스럽게 먹는다. 한 땀 한 땀 먹는다. 왓? 어 이거 그거다. 뭔지 알아. 잠시만요. 내봐라! 아, 땡코치도 이거 하나 피워 먹었는데 너무 매워. 그의 조이스 답네요. 이거 아기새? 아기새의 조이스는 언제나 빗나가지 않아요. 그럼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햄 됐어. 역시 그게 조이스 답네. 망고철자죠. 졸라 많지. 이게 망고철자야. 1인분은 12,000원. 1인분 포장도 돼요. 물이 뜨겁습니다. 조심해. 네.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여기다 주셔도 돼요. 아 여기다 할게요. 라이스 페이퍼. 쌀 쌀종이 쌀주종 쌀페이퍼 오케이요. 쌀페이퍼에다가 쌀페이퍼 일단 고기 한 점 넣고 고기 한 점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또 좋아하는 거 마늘 넣겠어요. 마늘 하나 넣고 여기다가 얘를 감았어. 데리야키다가 지금 먹겠어요. 하트 하트일까 봐. 아이고 매워. 마늘 향이 뒤집어지네요. 내가 매운 거 안 먹어서 그래요. 이 고추 졸라 매워요. 이거 먹으면 홍콩 가버릴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먹던 거 그냥 먹어봐도 돼요. 고추야? 많이 안 먹고 싶어요. 그만큼. 매워요. 조심해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만화 보잖아. 그래서 생긴 빵빵 나오는 느낌이야. 귀가 증기기관차 된 느낌? 어. 저도 아스파라거스는 먹었어요. 맛있다. 아그랑 싸서 먹어요. 날치알 같고요. 내가 하나 그가 좋아하는 햄도 하나 넣었습니다. 과연 우리 햄 마지막 아무거 있지 먹어라. 네. 저도 너무 예쁘다.
뭐 어느 양념을 찍으실 건가요? 자, 자 이거 자 양념을 초이스하세요. 셰프님의 선택은? 기린. 네, 그거 맛있어요. 네. 그거 증기 기간차예요. 한 10번 씹으면 나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머, 매운 거 잘 먹는다. 얘는. 어머, 잘 먹네. 어머, 쩐다 얘 뭐야. 안 매운 거 없네. 나는 맵던데. 약간 삥 하는 느낌 들어. 까먹었어. 귀에서 바람 나는 소리가 나느라. 삥 삥. 여기서부터 많아서 이렇게 빨리가 점점 빨리가. 자, 전 또 고기 한 점이랑 과연 코에 땀 난 거 봐. 왜요? 냉조? 몇 달 했잖아. 진짜 삥 소리 난다니까. 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마늘까지 하나 넣어서 먹어볼게요. 여기 마늘이랑 냉초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 났죠? 방금 삥 소리 나죠? 그 이명 소리. 기차 가는 소리. 위험한 고추다. 입교되지 말아야지. 갑자기 수분이 뒤집어졌어. 그렇게 매워? 먹어봐. 아니야, 이건 안 매울걸요? 아까 먹은 게 매워. 좀만 먹어. 맵다. 근데 배운 여자 물을 먹지 않아요, 매운 거 먹었을 때. 밥을 먹죠. 쌈장에다가 이렇게 먹어보겠어요. 네, 쌀 좀 먹어. 눈물이 나네요. 어우, 진짜 맵다. 근데 한 개 맵잖아요. 감사합니다. 빌리 직공비님.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엔 되게 매웠는데 또 이 맛에 익숙하니까 또 안 맵네. 또 땡꼬치를 또 넣겠어요. 아기 색깔 나보고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 언니 잘 먹지. 수전이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나보고 매운 거 먹방하면은 대박 날 거래. 언니 그런 거 도전 안 해봤어? 뭐 핵짬뽕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지옥의 돈가스 막 이런 거. 이래 먹어도 저래 먹어도 쌈이에요. 아, 맵다. 어머, 빨리 배송을 불러와. 엑소시즘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매운 거 먹어. 기관차 됐잖아. 고추가 대가리가 맵네. 고추 대가리가 매워. 야하다 뭔가. 아, 고추 이거 대가리가 너무 맵네. 아, 그럼요. 고추. 아우. 맛있다. 원래 몸통이 매워야 되는데 대가리 쪽이 너무 맵네요. 언니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구별법 아세요? 아니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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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봉 알잖아요. 응.
끝이 뾰족한 건 매운 거? 끝이 동그란 건 안 매운 거? 아 정말? 고기는 안 맵네요. 얘가 더 매울 것 같은데? 얘가 더 안 매운 애 아닐까? 이번엔 배추에 맛있어? 이번엔 배추에다가 싸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고기 한 쌈입니다. 요즘에 오징어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안 매운 고추 목살 야 오 맵다. 안 매운 거 아니야? 와 맵다. 쌍추에 그래도 고추도 안 와봐. 고추 먹는 거 보니까 응, 고추 물 말아서 보리차에 물 말아서 고추 팍 찍어 먹어. 아 매워라. 아 개꿀 맛이죠. 어? 아 엘리트 언니 저기 아. 영어 읽어주세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두금을 하였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오징어 젓갈 맛있어? 어, 맛있어요. 젓갈로도 맛있어? 그건 그거 무말랭이. 무말랭이고 이번에는 젓갈에 싸 먹어볼게요. 양파. 왜 고추를 두 개나 먹다 말아? 어, 얘는 너무 매워. 근데 얘도 매워. 쌈무가 없을 때? 짧게 생각해볼게요. 아 진짜 매운 거 잘 먹는다. 야, 나 지금 귀가 아파. 나머지 빠순 거 어디 있어요? 이거 넣어요. 땡큐. 자 여러분. 근데 매운 게 중독성 있어. 어 씨 졸라 많아 좀. 저도 청양고추를 넣었습니다. 부부부부부부부부부 띵. 쌈장스. 괜찮아요. 맛있어. 제 차례인가요? 어, 재밌겠다. 청양 청양복. 안 매워 이번에. 괜찮죠? 안 매워 별로? 씨욕이 다 있어요. 근데 매운 건 중독인 것 같아 진짜. 지금 여기 이 세 개씩만 골라서 먹자 그럼 우리 하나씩. 그래? 명훈이가 먹던 것도 있어. 닭고기 한 잔 올리자 일단. 어? 언니 너 먹어. 너 먹어. 그래? 나는 먹고 나 하나 고를게. 나 대가리. 어, 그 제일 매운 보인다. 어머, 어머. 쌈장 찍으려고. 파밀라짱. 아, 파밀라짱이 아닌데. 뭐지? 낙장불. 너는? 나는 제일 큰 거. 이건 이거네. 그럼. 이게 안 매워 보이게. 자, 다 같이 네. 다 같이 눕시다. 기분 나쁘게 작다 얘는 뭔가. 내 게 조금. 내가 내 내 건 대가리예요. 고추 대가리가 몇 개라니까 아까부터. 귀신이야? 방금? 네. 매운 건 중독이야. 자 밥을 일단 넣고 너부터 이제 뭐 도레미 하자. 알았어. 잠깐만 미를 만들어야 돼. 도 레 미 고막 아프지 않아요? 눈물 나오는 거 봐.
아 이거 너무 매운 거 먹으면 귀가 아파요 귀. 근데 매 고마 아픈 거 뭔지 알죠? 매워서. 아 따가워라. 그 안이 따갑다. 아 그때 꿈도 엄청했다 그지? 이거 이때 이 뜨거운 물 먹으면 나. 나 이제 물 먹고 싶어. 지금 이거 보고 있었어. 뜨거워. 파자르기도 참 맛있어. 그죠? 파자르기에 고기를 담가서 먹어도 맛있겠다. 아, 밥이 왜 안 식었어? 이건 뭐야? 저도 버렸어요. 감자야? 응. 빨감자. 요즘 감자가 고구마 색도 나오더만. 맛있다 감자들. 아. 이거 집에 있을 때 친구랑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시켜 먹고 싶어. 어 이거 근데 양이 되게 많아서 좋다. 엄마랑 시켜 먹어요. 늦게까지 해요. 솔직히 이거는 쌈 말고 집에서 그냥 집술 할 때 이거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고기 한 쌈. 여기에 아까 새우 네가 먹었죠. 어. 그 다섯 마리 3,000원 추가해요. 오 괜찮네요. 다섯 마리? 오 야스이다. 아 싸다. 맞다. 저렴하네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거 매운 게? 근데 저는 조용히 야. 땀으로 표현했어. 고기만 해갖고 여기 찍어 먹어봐. 여기에 찍어, 여기만 찍어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 아나? 빨강색 소스네요. 특제 소스 같지? 닭꼬치. 양념 닭꼬치 소스예요. 맛있다. 이 소스 너무 맛있죠? 일본 소스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소스가 이거 뭘까 도대체. 맛있어. 새콤달콤. 야 15,000원 세면서 먹어도 뚝뚝 나가다 빠진다 그치? 그러니까요. 맛있다. 이거 진짜 15,000원인데 양이 엄청 많죠? 사도세자님 제 얼굴 사갔대요. 내가 꼽아줄게. 마늘도 꼽아줄까? 응. 난 포크가 있잖아. 내가 꼽아줄게. 이렇게 잡아 꼽으면 되잖아. 꼬리처럼 잘 먹는다는 거잖아. 그럼. 영지 발골다. 마늘도 꼽고. 영가도 안 꼽고. 아스파라긴산이 없네. 동감 내기 버립시다. 고기 있는데 내가 뭐 하냐 내가. 그럼 드세요. 소스를 바르러 갑시다. 소스 뭐? 그 이쁜 소스. 일본? 일본 소스 맛있지? 맛있어요 이거 근데. 깜짝 놀라겠죠? 이거 소스 있잖아. 계속 생각나냐. 맞아. 나 이런 거 좋아. 뭔가 문방구 앞에서 팔았던 거 같으면서도. 아 맛있네. 이제 괜찮네. 어딨어? 빨리 셀 수 있지? 어딨어? 여기 있어. 화이트 잘 어울린대.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집은 여러분 한번 추천해서 내가 이거 아기새가 시켜줘서 먹었거든요. 근데 건강한 그랬어. 아기새는 배달의 민족의 고기에 대해서는 진짜 달아요. 진짜 고기에 평정을 했어요. 니 어느 부위 좋아하노? 이러면서 그래요. 난 오랜만에 목살 맛있는 집 있지? 이러면서 시켜줘요. 뭐 이영자 씨처럼 뭐 하나 그 달력 만들면은 너무 맛있어요. 배달의 민족 맛지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배달의 민족에서 그런 거 만들 수도 있겠다. 달력으로. 종류별로.